동부바람이 불고 있는 부산에서 오늘은 인사드립니다. 부산 KT와 전주 KCC의 2라운드 맞대결 지금부터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한명재입니다. 오늘 경기 김승현 위원과 함께하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먼저 부산 KT의 선발 출전 선수입니다. 양홍석, 이정재, 박지훈, 김영환, 마커스 랜드리, 브랜든 브라운, 그리고 정희재, 전태풍, 김민구, 최승욱이 먼저 나옵니다. 부산 KT입니다. 선수들이 빠르게 움직임을 갖고 있습니다. 외곽에서 속점 뒤로 양홍석이 먼저 폼을 엽니다. 오늘 경기 뭐 상당히 그 치열한 맞대결로 기대가 되고 있는데, 일단은 지금 폼을 양홍석 선수가 네. 먼저 열었어요. 랜드리가 또 도점을 추가합니다. 자, 오늘도 이제 브라운 돌파. 네. 두 사람 사이 두 점을 올려놓는 브라운 브라운. 전태풍 빠르게 김민구가 코너까지, 정희재가 속점을 아름답게 집어넣었습니다. 김영환 다시 외곽에서 박지훈이 주고 빠집니다. 아, 좋아요. 네. 양홍석, 랜드리 다시 스틸시로 두 개 턴오버. 다시 KCC 김민구, 그러나 브라운. 자, 서로 주고 봤는데 한 번씩 실수가 있었습니다. 네. 빼줍니다. 랜드리가 올려놓습니다. 아, 반칙. 좋아요. 네. 득점에 이은 상대의 반칙. 지금은 올려놓고 상대 반칙까지 얻어내는 마커스 랜드리. 안쪽으로 외곽에서 양홍석이 또 열렸습니다. 아, 들어왔어요. 네. 석점 그리고 넉점 플레이도 가능합니다. 특히 지금 16점 중에 양홍석 선수의 지분이 커요. 랜드리가 또 한 번 써요. 자, 요즘 KT는 24초를 다 쓰지 않고 네. 찬스가 나면 바로바로 공격을 시도를 합니다. 외곽으로 랜드리가 다시 멀리, 조상일이 또 한 번. 네, 좋아요. 자, KT는 정말 안 터지는 선수가 없습니다. 그러네요. 네. 최승욱, 박세진 빠르게 다시 안쪽에 비었습니다. 두 점을 올려놓는 최승호. 속점차 마지막 공격 박지훈. 랜드리가 시간이 없습니다. 또 다 따라붙었습니다. 점수 속점차에서 이제 2쿼터인데 오우, 덩크했어요. 아, 오구먼 코치가 지금 감독 대행이 상당히 네. 좋아하고 있죠. 자, 이렇게 또 오구먼 키드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박세진 네. 선수가 이제는 한 점 차. 키그가 빠르게 수비 전환을 하고 있습니다. 김민욱이 던졌는데 지금은 백보드에 사이드를 맞고 들어갔어요. 찬스가 많이 나고 있어요. 박세진 선수에게 스핀 외곽으로 랜드리 한번 접고 코너 김민욱이 열렸어요. 김영원의 인바운드 패스 거의 센터라인까지 연결을 했고요. 랜드리 한번 스핀 무브, 그러나 굴절이 됐어. 전태풍이 낚아챕니다. 노룩 패스 그리고 브라운. 이제는 추격하면서 네. KT가 작전 시간을 요청합니다. 서동철 감독 두 번째 작전 시간. 빠르게 뛰고 있습니다. 안쪽에 김영환이 있는데 양홍석이 직접 올라갑니다. 네. 양홍석의 두 점. 벌써 15점 채. 정희재 줄 곳이 마땅치 않습니다. 전태풍. 브라운이 안쪽에 있는데 전태풍이 올라갑니다. 깨끗하게 그물만 갈랐습니다. 박지훈. 양홍석을 부르고 본인은 돌파. 네, 박스 카운트. 네. 자, 박지훈 선수의 장점이 저렇게 왼손을 잘 쓰는 가드입니다. 굉장히 큰 이점이죠. 그렇죠. 처음인. 어쨌든 오구먼 감독 대행이 팀을 맡고 있습니다. 31대 35. 지금도 네. 티그 방향을 바꿔서 다시 공을 이어봤습니다. 립으로 올려놓습니다. 네, 마크 스티그 투가드 시스템을 지금 돌리고 있죠. 그렇군요. 김영환 네. 선수도 석점이 좋습니다.
김영환 선수는 KBL에서 그 어떤 선수보다 3점슛 포물선이 굉장히 예쁜 선수입니다. 왼손잡이죠. 네. 기습적인 수비. 더구나 빠져나오는 KCC. 브라운 손 바꿔서 올려놓습니다. 브랜든 브라운이 고군분투. 잘 떨어뜨려줬습니다. 끌고 나오는 정희재. 마크스 티그. 그 앞에는 박지훈. 돌파 시도 스핀 올라갑니다. 네. 티그의 득점. 티그 선수는 이 슈팅보다는 돌파를 굉장히 좋아하는 선수죠. 그렇습니다. 정희재 슛이 안 들어갔고 다시 한번 브라운. 다시 14초 넣었습니다. 페인트 돌면서 림을 돌아 나옵니다. 다시 김국찬. 네, 좋아요 김국찬. 최승욱 코너 빼려왔습니다. 충분한 시간. 집으로 돌려보냅니다. 네, 좋아요. 9초. 7초. 5초. 랜드리. 좋았어요. 네. 그물만 가릅니다. 마커스 랜드리. 두 개째 석점슛. 마지막 슛까지. 네. 치열했던 전반전이었습니다. 뭐 한 90점 내주더라도 91점 넣어서 이깁니다. 그렇죠. 네. 네. 그러면 가장 좋은 거죠. 치열해요. 석점입니다. 김영환 선수의 석점. 저는 지금 하늘에다 던지는 줄 알았습니다. 네. 두 개의 석점슛. 오늘 경기 이제 점수차가 약간 벌어지고 있고요. 킥 빠르게 올려놓습니다. 마크스틱 한번 발동이 걸리면 막기 힘든 선수입니다. 나란 비교가 됐던 모습이었고요. 이정재. 이정재도 손맛을 봅니다. 안쪽이 치열한데요. 브라운에게 패스까지 못했고 다시 외곽 비었어요. 석점. 정희재 오늘 석점슛 3개째입니다. 허훈이 어디로? 김영환. 안쪽에 볼 투입. 좋아요. 네. 양홍석의 마무리. 자 지금은 패스가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렇습니다. 김영환 선수가 그 어시스트로 지금 네. 900개 어시스트를 해냈습니다. 그렇군요. 네. 통산 900 어시스트로 달성을 했습니다. 이제는 따라가야 되는데 김민구가 강하게 넘어졌어요. 그러면서 오른쪽 무릎 옆쪽 대퇴부 쪽을 지금 감싸쥐고 있는데요. 이정재가 무릎에 지금 다쳤군요. 아하, 지금은 스틸 성공합니다. 박지훈의 스틸 그리고 띄워주고 랜드리가 올라가서 골밑으로. 네. 김영환의 마무리. 정면에서 들어갔어요. 집으로 돌려보냅니다. 네. 박지훈의 석점. 8점. 김국찬. 티그가 골밑 접근해서 두 점을 넣었습니다. 연속 득점하는 마크스 티그. 티그가 열립니다만 올라가지 않습니다. 전태풍 반대쪽 김국찬 석점 안 들어갑니다. 석점. 이번 석점은 좀 아쉽죠. 그렇습니다. 자 지금 쫓아가는 상황에서 굉장히 아쉬운 석점 슛이었습니다. 들어갔으면 바짝 또 추격이 그렇죠. 가능했었는데 네. 김영환이 코너로 연결해줬고 석점! 전주 KCC의 석점은 불발, KT의 석점은 들어갔습니다. 허훈 64-55. 티그가 빠르게 끌고 나옵니다. 이제 70여 초 남았습니다. 3쿼터 티그가 또 한 번! 티그가 또 하나의 확실한 득점 루트. 다시 녹점 차까지 따라붙습니다. 자, 저 동작은 알고도 맞기 힘듭니다. 네. 네. 운동 능력은 정말 대단합니다. 네. 티그. 점차로 이 점수를 뛰어넘지 못하네요. 네. KCC가. 잘 쫓아가다 또. 랜드리가 승용타를 날립니다. 마커스 랜드리. 16득점. 김국찬의 슛은 낮았고 반칙은 없었습니다. 68-61. 발을 놓고 그 앞에 정확히 꽂는 마커스 랜드리의 중거리 슛. 디펜스를 홈팀 팬들이 외치고 있습니다. 전태풍
브랜든 브라운 그리고 골 밑으로 김민호 아, 네. 양홍석의 블락. 이 선수 못하는 게 뭐죠? 10점의 점수차 추격을 해야 되는 KCC 골밑 다시 한번 걸렸어요. 빠르게 패스 허훈 허훈이 외곽에서 허훈으로 돌려보냅니다. 자, 6대0 런이 나면서 74대71 KCC가 후반전 두 번째 작전 시간을 요청합니다. 랜드리가 외곽에서 공 받습니다. 허훈 허훈이 외곽으로 떨어뜨려졌고 랜드리의 석점! 정희재 안쪽 브라운 펜촌 정면 또 스틸 네. 양홍석 3대2 상황 직접 와, 마무리 네. 10점의 점수차 수비가 한번 뺐고 이제는 따라붙어야 되는 전태풍 외곽에서 아, 들어갔습니다. 아. 속점이에요. 속점 인정. 다시 브라운이 골밑 올라갑니다. 자 이제부터 실수가 나오게 되면 바로 승패가 직결됩니다. 과연 어느 팀이 기분 좋은 브레이크를 맞을까요? 열렸어요. 박태호 들어갔어요. 자 몇 개째입니까 오늘? 그렇습니다. 김국찬의 속점. 들어가고 노즈볼 반칙 네. 공격 시간 아직도 6초 박지훈 올라갑니다. 아, 또 왼손 네. 자 오늘 박지훈 선수 왼손 레이업 3개 성공했습니다. 자 이거는 오펜스 파울이죠. 네. 공격권까지 넘겨주면서 오늘 경기는 거의 부산 KT 쪽으로 시간이 없는데 아, 브라운의 스틸 브라운이 자 빠른 점수가 필요한데 전태풍에게 연결을 했습니다. 전태풍의 2점 만에 점수는 9점 차. 스틸 후에 석점 시도가 필요한데 또. 전태풍이 스틸. 그리고 브라운. 브라운 골 밑으로. 브라운의 덩크. 40.2초. 자 연속해서 지금 KT가 두 개의 실책을 범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일단은 지금 예, 서두르지 않는 박지훈. 타이탄 수비. 아하, 어렵게. 아, 네, 뺏었어요 또. 공을 뺏었어요. 자 앞으로 길게 김국찬 골 밑으로. 한 사람 따돌리고 두 점. 21.9초 점수는 7점 석점 물발 그리고 공을 잡아내면서 기분 좋은 브레이크는 부산 KT가 네. 가져갑니다. 정말 KT 오늘도 엄청난 석점슛 성공이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최종 점수 91대 84.